삼귀!
천공대장뿐
자수분 덕자량이 다라니 무진보 상은법계 실보전 공자실제 오늘 화엄경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부 화엄경 강설 제37권 점원식을 하고 본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펴서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한번 우리가 읽고 살펴보는 것으로서 점원식을 대신하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이와 같은 삼매와 지혜의 힘을 얻고는 큰 방편으로 모든 일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컨대 보살은 비록 생사를 따라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함을 나타내 보이지만은 항상 열반의 경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살은 또 비록 처자 권속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들과는 항상 멀리 떠나 있기를 좋아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원력으로서 다른 중생들과 함께 삼계 태어나지만은 항상법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항상 참나 참사람 참마음의 정멸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누리고 있으나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방편의 힘으로 열렬하게 보살행을 불타듯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열렬함에 빠져 불에 타 버리지는 않습니다. 보살은 또 비록 그 깨달은 지혜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를 수승하지만은 소승 성문이나 벽집으로의 지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부처님의 경계를 얻었으나 마군들을 교화하느라고 마군의 경계에 머물기도 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마군의 도를 초월하지만 마군의 법을 버리고 있으시기도 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외도들의 행과 같이 행하지만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일부러 중생을 위해 모든 세간을 따르지만은 일체 세간법을 항상 행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일체 장엄한 일이 천시나 제석천이나 범천왕이나 하진 것보다 훨씬 뛰어나지만은 그걸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세간과 출세간에 걸리지 아니하면서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마음껏 펼쳐 보이는 지혜 방편입니다. 오늘 37권 서문이 보살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불자들이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를 잘하고 또 불법 수행을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대승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도적 삶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불교에서 그 불교적인 삶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중도적 삶이다 그래요. 중도적.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다 수용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중도적 삶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보살은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 불교가 꿈꾸는 사람, 유교로 말하면 선비,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살을 다른 번역으로 대사, 큰 선비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대사라고.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선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불교적으로는 보살이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불교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보살의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보살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다가 응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로서 한 가정에 남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만은 때로는 여자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남자네 하고 꼭 그 평소에 여자가 하던 일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그건 이제 불교인의 삶이 아니고 보살의 삶이 아니고 바람직한 융통성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융통자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에 돌아가서 자기 위치를 지킬 때는 또 충실히 지키는 것. 이게 불자의 삶이고 가장 이상적인 삶이죠. 형광등에 나갔는데도 그거 하나 갈아 넣을 줄 모르는 남자 많죠 요즘. 그래서 그 집안에 보살이 그것을 갈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살은 참 자기 역할을 잘합니다. 남자의 역할도 하고 여자의 역할도 하고. 그런데 왜 남자는 회사에 가서 돈 좀 번다고 그거 하나 못 갈아 넣어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듬어가고 좀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가고 고쳐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서 여기에 참 표현을 잘했어요. 보살은 생사를 초월했지만은 우정 생사를 받아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대승불교는 외도니 뭐 성문이니 연각이니 하는 그런 그 소승인들을 사실은 크게 배척합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성문도 되고 연각도 되고 때로는 외도도 되고 그러면서 또 보살의 경지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초등학생을 가르친다고 그 박사 학위가 어디 손색이 있습니까? 손색 없어요. 유치원생을 가르쳐도 자기의 그 박사 학위를 받은 그 전공 분야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참 박사라고 할 만하다. 아주 훌륭하다. 인격도 박사다. 학문만 박사가 아니라 인격도 박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가진 박사는 내가 박사인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치원생을 가르친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초등학생을 가르친단 말이냐, 혹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학문적으로는 그 분야의 박사일지는 몰라도 인격은 박사가 못되죠. 인간 박사는 못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여기서 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경전 안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말하자면 지나치게 불교적인 그런 그 이야기로 구성이 됐지만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현대 살면서 우리의 그 현대적인 삶과 잘 소화해내고 설명해서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몫인데 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면 뭐 보살은 외도도 되고 소승 성문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보살의 그런 그 위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세간과 출세간에 걸리지 아니하면서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마음껏 펼쳐 보이는 지혜 방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철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때로는 자기 위치 다 내려놓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서문이 제가 읽어보니까 좋아서 그렇게 다 읽었지만은 중언부언 말씀드립니다. 경전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서자서 아자라고 경전은 경전대로 놀고 나는 내대로 생활이 그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부처님의 옛날 2600년 전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시대에 뭐 어긋나거나 또 현대 사람들의 삶에 무슨 뭐 부조화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어찌 사람의 삶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겠습니까? 사람의 삶이란 꼭 같고 결국은 사람의 삶에 아주 밝은 그런 그 교훈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저기 90쪽 지난 시간에 이제 신이 도운 공동 뭐 해가지고 아주 환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내용이 신이 도운 공동모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선사들도 이 이야기를 들먹거리지 아니하는 인용하지 아니하는 선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적인 믿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는 뭐 불교적인 색채가 많지만은 사람과 사람 관계 첫째 믿음이 무너졌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이 되거든요. 서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삭막한 관계로 전락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꼭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꼭 불교적인 입장으로만 그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신삼보 그랬어요. 삼보를 믿는다. 그래 우리가 불교에는 이제 불법생 삼보를 믿는 것은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론에는 사신이라고 해서 네 가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삼보에 한 가지 더 더해서 신진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하자면 진여까지 우리 참사람, 참마음, 참마음의 경계, 참마음의 세계, 말하자면 궁극적인 경지, 우리 현실적인 그런 경지 말고 현실을 현실다우게 엮어가는 근원자리, 궁극적인 경지, 그것을 이제 참마음, 또는 진여자성, 또 참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귀신론에서는 신진여, 진여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법성 삼보와 그리고 진여,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이제 삼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약상 신봉 어제 부리면 만약에 항상 모든 부처님을 신봉하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 여기서 이제 환경 특히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고 하는 환경의 대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 대원칙을 늘 잊지 마시고 또 환경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삼으시고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재불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들 자신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비록 중생이라 하더라도 중생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까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명지게 수확처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한 말은 신봉 받들어 섬긴다고 한 말은 곧 지게 질서와 윤리와 도덕과 어떤 그 기준과 진실과 이러한 것들을 지게라고 합니다. 무슨 뭐 그 5개니 10개니 8개니 48개니 250개니 뭐 348개니 등등 조목으로서 정해져 있는 계율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승불교에서는 꼭 조목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 그 다음에 질서, 윤리, 도덕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예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수학하는, 배움을 닦는, 닦는 그런 그 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개를 가지고, 수학하는, 공부하는 그런 삶이다. 우리가 부처님 안 믿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환경 공부할 까닭이 있습니까? 아이, 날씨도 좋고, 봄도 왔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 됐겠어요. 그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믿음은 법장의 제라, 우리들 가슴에 제일 가는 재산이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법의 창고에서, 진리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다. 아,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건.